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2탄으로 미래 교육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미래에 성공하는 아이로 자랄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역시 피터 디아만디스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스는 싱귤래리티 대학교의 총장이고 엑스프라이즈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피터 디아만디스는 이제 교실에 실제로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가상현실로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현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생명공학, 뭐 무슨 세포가 그죠? 뭐 꼬물딱꼬물딱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 생명공학 같은 거를 실제로 가상현실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말만 하지 어떻게 실제로 세포 분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세포가 이렇게 하다가 폭 분열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면, 가상현실로 보고 나면 세포 분열하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잊어먹질 않아요.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가상현실을 초등학교 현장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생명공학 같은 거를 6개월 배우느니 1시간 동안 가상현실, 그 과거를 쓰고 그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D 프린터가 또 다 나와서 그죠, 3D 프린터를 현장에서, 즉 교실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센서도 물론 가지고 와서 다 센서 끼고 뭐 하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야지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상현실이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 예산이 있어가지고죠. 돈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 가상현실은 진정한 몰입교육이 돼요. 그래서 이미 부자 학교에서는 가상현실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싼 것들도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로 교육에 적응하는 이런 가상현실 기기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상현실이죠. 과학을 쓰고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상현실 타지마할 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각을 쓰고 어디 가요? 경복궁에 돌아다니고 저기 뭐 속초에 가서 오징어잡이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상현실 기기 보드예요. 그죠? 3D 프린팅은 너무 많이 봤죠. 이제 이미 3D 프린터는 굉장히 가격이 싸졌어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지금 교육에 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죠? 앞으로 온라인 교육, 머신러닝, 무료 교육화, 뭐 지식을 내로 타인에게 전달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3D 프린터가 지금 이렇게 주택을 씩씩씩 프린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이제 보시면 이런 3D 프린터 씩씩 50평을 뭐 프린트하는 거고, 이렇게 3D 프린터가 성곽을 프린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호기심, 거기에다가 열정이 생기고, 그죠?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3D로 프린트 스스로 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자기가 집을 지어보는 거,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메이커가 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지금 주장을 하고요. 센서, 네트워크 이런 것도 들어오고, 머신러닝도 들어와야 되고,
또 인공지능 교육용 인공지능 뭐 동반자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고 실패에 대한 참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21세기 사람들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이제 기하급수적인 기술, 너무 빨리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죠? 그뭐 마음가짐, 미래는 변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래에 변하는 데 대한 공포를 가지거나 미래에 변하는 데 대해서 실증을 내거나 미래에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또 이야기했지만 실패에 대한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실패하고 난 뒤에 그냥 오뚜기가 그냥 죽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러는 아이들은 아마 정말 앞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X 컴퍼니가 있어요. X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스트로 텔러는 실패를 장려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요. 실패를 해본 아이가 크게 성공합니다.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는 조그맣게 성공해요.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하면 더 많이 실패할수록 더 빨리 실패할수록 더큰 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는 아이디어를 죽일 때마다 팀에게 해보다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 아이디어가 그냥 사장이 됐어요. 버렸어요. 버릴 때마다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구글의 X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축하를 받고 아이디어가 그죠 자기들이 너무너무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개발 해봤더니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아이디어를 죽여요. 아이디어를 버리는 그 팀에게 그죠 영웅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일들도 구글에서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도 재현돼야 됩니다. 교실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아이가 굉장히 뭐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이 비판 노력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거죠. 한 사람이 성공했다. 또한 사람이 실패했다. 실패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를 왜 실패를 했을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는 거죠. 성공적인 실패,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케이크나 뭐 풍선이나 리본을 주든가, 그죠? 실패를 할때 축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낙관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낙관주의. 앞으로 풍요로운 마음가짐에다가 낙관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전부 다 부정적이 있어요. 그게 되나?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지금 내가 나이가 열몇 살인데 학생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전부 쓸데없고 그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실패를 이겨내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할수 있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낙관적인 아이, 낙관적인 아이들은 건강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되면서 더 긍정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흥미로움이 있어서 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긍정적인 이런 그 생각,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30초 동안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관주의를 키울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뭐 내가 오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왔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30초씩 이야기를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요. 세상이 점점 도와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면 라면 드시지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뭐 옛날에는 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뉴스만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전부 죽일 놈, 전부 뭐 나쁜 놈, 이런 뉴스가 굉장히 제일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가장 나쁜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계속 야단을 치고, 뭐 쓸데없이 뭐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옆집을 보고, 그죠? 욕을 하면은, 옆집이, 아이고,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서, 뭐 하러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 쥐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집을 비판하거나, 또 동네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너무 못한다. 라고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줬을 때는 그 아이는 앞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미래 예측. 미래 예측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미래 예측 전문가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흥분할 줄 알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실패하면은 상을 줘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야 되고, 물론 열정과 호기심에다가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낙관주의적인 이런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이 아이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자꾸 야단치고 뭐 자꾸 나쁜 사례만 보여주고 텔레비전 보고 전부 뭐 나쁜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창의성이 이미 꺾이고, 그죠? 열정이 없어지고 호기심도 없어지고, 특히 그 아이가 부정적인 뉴스만 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아이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 강사로서 많은 질문,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그 대답들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 예측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자격을 따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